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드나다이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오늘은 분갈이 할 거예요. 여름 분갈이 여러분들 겁내하시는 분들 너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름에 분갈이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안전할까요? 라는 댓글에 질문들도 있으시고요. 실제로 만나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분갈이 요령 저만이 이제 제가 하는 비법 이죠. 제가 하는 비법이고 저희 집 옥상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햇볕이 잘 되기 때문에 물마름이 좀 빠르다는 다른 베란다보다는 실내보다는 빠르다는 거. 그리고 키핑용에서도 역시 뭐 환경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름 분갈이 집에서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글쎄 이게 방법이란 방법일까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또 우리 다육맘 분들께서 많이 참으시잖아요. 여름 분갈이는. 근데 사시사철 분갈이를 하거든요. 농장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고, 또 저도, 시간만 나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갈이 해서,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정말 최적의 환경이고, 뭐, 다육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도, 다육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미련 없이 가는 게 또 우리 다육이잖아요. 생명력이 아주 끈질긴 것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또, 물음병이 오기 시작하면은, 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저녁에 멀쩡했던 아이가 아침에 오면 시커멓게 무너져 내려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뿌리에 이상이 있었거나 아니면 원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런 품종이라고 그런 다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건강하게 잘 있는 다육들은 거의 다 여름 견딥니다. 거의 다 잘 견뎌주고요. 가을을 맞이해 주는데 오늘 분갈이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어디야 쪼꼬다육에서 분갈이가 걱정이 많으셔서 사장님께서 이번에 포트채로 보내드리는 건데, 요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여기 포트에 심어놓은 거, 사장님께서 다육 전용토로 분갈이 다 해놨기 때문에, 여름 그대로 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조그만 포트는 해주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분갈이 다 할 거예요. 저는 이쁜 분에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쁜 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정말 분갈이 안 하고는 뭐, 뺏기겠어. 이쁜 분에 만져주고 싶어. 이렇게 마음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름 분갈이 저만의 비법. 이런 경우 분갈이가 다 됐는데 이제 다른 분에 앉히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다섯 개 준비했고 여기 조그만 거 포트도 준비했어요. 이거 다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흙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 분갈이 쪼꼬에서 그 만들어 놓은 배합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요거 이제 화분은 준비를 한 게 화분이 이 화분이에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한송이라는 화분인데 요게다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밑에가 좁아지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이 화분 창화분이라고 해서 모두 뭐 널쭉하고 대적 같은 분에 하란법은 없어요. 저는 요런 좀 높은 화분에다도 창을 많이 심어서 키우거든요. 그래도 성장은 잘하고 뭐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이거 지금 이게 뭐냐면 파이어스타라는 품종이에요. 지난번에 언박싱 했죠. 요거를 이렇게 뜨세요. 그냥 이렇게 뜨고 뿌리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떴죠. 이대로 떴죠. 이 흙은 그대로 두고요. 흙은 좀 써야 되니까 이 정도. 지금 흙이 젖어 있는데 이 아이를 이 흙을 여기다 심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이 흙으로 채워주세요. 그대로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여름 분갈이는 될 수 있는 한 뿌리를 건들지 않고 하시는 게 아주 좋고 요들에 하면은 아예 뿌리 다치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건 다 다육 전용토에다 사장님께서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그냥 옮겨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도 더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 베란다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 그런 데서는 될 수 있으면 배수층을 좀 더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길쭉한 화분에는 배수층 마사를 좀 더 높이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이 상토가 좀 많아 보인다 그러시면 마사토를 더 섞어서 이 흙에다가 여기 흙 지금 흙 다육 전용토 심어 놓으셨잖아요. 심어 놓은 건데 여기다가
얘기를 마사를 좀 더 섞으셔서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셔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뿌리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이대로 해서 쪼꼬다육에서 판매가 됐던 세일을 했잖아요. 만 원, 95,000원을 20개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포트채로 보내드리면서 초보자분들께 추천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라고 해서 포트채로 보내드리는 건데 이제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 사이즈 딱 맞죠? 저는 이렇게 좀 딱 맞게 합니다. 이게 환송이 화분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거 괴수층으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뒷부분을 살짝 눌러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간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뿌리는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대로 옮겨줬습니다. 이대로 키우시면 돼요. 물 바로 줘도 돼요. 이럴 때는. 지금 물이 축축히 젖어 있어서 지금 주진 않겠지만 물 마르면 이제 이대로 밖에 비 맞춰도 되고요. 그래도 되거든요. 부담 없이. 뿌리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뭐 바이오스타. 이렇게 해도 성장 정말 잘하거든요. 저 지금 노숙하고 있어요. 작년에 쪼꼬다에서 데려온 아이들 엄청 많이 컸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했죠. 그 다음에도 이제 요것도 헬리오스에요. 헬리오스도 저희 욕많은 것과 데려다 놨는데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이 아이도 꿀에도 건들지 말고 지금 물이 축축히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물 준 거 지금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요렇게 빼요. 빼서 유흡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화분이 좀 크다 싶으면 여기다가 마사를 더 추가해도 돼요. 마사를 가는 마사 있으시면 가는 마사 이렇게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여기 깔아놨어요. 깔만 깔고 배수층 깔아놨죠.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채워서 여기 헬리오스죠. 요거 이렇게 얹어서 키우시면 돼요. 제가 화분이 좀 큰 것 같아서 마사를 좀 섞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 하나도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몸살 안 하겠죠. 지금 웬만히 뿌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서 이대로 이제 하면 뿌리 지금 흙을 틀잖아요. 지금 흙 안 털었잖아요. 흙을 털면 뿌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뿌리가 나와서 있을 건데 안 털었어요. 지금 아주 땅땅하거든요. 물을 잘 먹어서 이렇게 이 화분은 행복한 꽃구리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한송이라는 화분이고 지금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살짝. 그럼 이런 거는 그 마사를 넣어도 마사가 밑으로 잘 튀는 거 튀지 않 내려오지 않아요. 이런 화분들이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저거예요. 색동서. 이것도 쪼꼬다육에서 행복한 꽃굴에서 이거 부자재 다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동서 이렇게 이쁘게 색동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름 분갈이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이거는 분갈이 다 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뿌리를 안 건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이렇게 이거 헬리오스죠? 이쁘죠?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명찰 거 꽂고 이게 심었는데 지금 요런 거는 로제스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포트 그 상토가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분갈이 하면 이렇게 빼죠? 상토가 좀 막 섞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섞어 있어요. 상토 많이. 농장에서 이제 키운 거 데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 있어요. 상토가. 하얗 다 떼고. 떼요. 하얗고 다 떼죠? 떼고. 잔뿌리만 살짝 제거하고 훅 다 털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요 조그마하니까 이 조그만 부분 이것도 같이 세트예요. 한 송이가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6개, 이렇게 좀 큰 사이즈가 6개가 들어 있거든요. 요게 총 12종에서 44,00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이쁘죠. 한 송이. 여기다가 아까 남은 흙 있잖아요. 쪼꼬에서 여기 배합토 여기다가 이거 이 흙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서 여기
뿌리 거의 뜯지 않았어요. 밑에만 살짝 그것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 아이가 완전 그 흙을 다 거의 털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좀 새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새뿌리, 기존에 뿌리는 이제 없어지고 새뿌리가 나와서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얘도 그냥 똑같이 관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죠? 이것도 작은 사이즈하고 딱 맞더라고요. 우리 왜 그 조그맣게 다져진 쪼꼬미 다육들 이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 사이즈 딱 맞아요. 이 화분이 너무 심플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 화분 엄청 예쁘던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간 이거 로제스타예요. 이거 6cm 이제 포트에 들어있던 건데 사이즈 이렇게 맞춰서 심으시면 되는 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이것도 레드 길바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떠요. 이것만 살짝. 이것도 분갈이 다 된 거라 떠서 와우, 뿌리 상당히 길게 나왔네. 이거 물이 다 말랐어. 이것도 와, 실뿌리 엄청났네. 이것도 그대로 여기다가 흙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뿌리가 엄청나네. 물 줘야겠네. 물이 말라있어 지금. 이렇게 얘는 레드 길바고요. 지금 보면 슈바토랑 저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슈바토랑 물 줘야겠다. 이거 바로 심고서 물을 줘야겠어요. 말라있어. 이 아이 물을 안 줬네. 농원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안성맞춤. 이렇게 다져주고요. 여기다가 담배를 주고 자, 나 레드 길바라는 이 아이 품종이었는데. 이것도 쪼꼬에서 20개에 85,000원에 이번에 95,000원인데 만원 세일해서 그래서 소개가 됐었고 언박싱도 했었고 제가 이렇게 데려와서 분갈이도 하네. 이렇게 이거는 레드킬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물 줄 거예요. 바로 물 주고 이것도 지금 물이 먼디거든요.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먼디. 이 아이도 이렇게 얘도 말랐네. 물이 없네. 이렇게 물이 말랐어요. 이거 쓸 거니까 이거 놔두고 여기다 할까요? 빨간 불에다가 여기 흙을 다시 채워요. 흙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쪼꼬에서 심어놓은 게 다육이 전용 배합토예요. 그래서 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분갈을 하기 때문에. 분갈이 안 하면 그대로 포트채로 키우시면 되고 분갈이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야죠. 분갈이 전에 이쁜 분에 이렇게 합니다. 여름 분갈이 겁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여름 분갈이 어떻게 해도 되나요? 걱정돼가지고 다육이를 못 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뚝딱 했죠? 이건 먼디예요. 먼디도 흙이 남네요. 흙이 포트가 흙이 더 많이 들어가나 봐요. 왜냐하면 포트, 그 사각포트에는 배수층을 안 깔아요. 농장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이제 우리 캠핑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거는 우리가 배수 잘 되라고 배수층 깔아주잖아요. 근데 농장에서는 거의 안 깔더라고요. 이렇게 색동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화분 좋네요. 흙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진짜 물 줘도 안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안에 홈이 있어갖고 이거는 먼데요. 딱 맞죠 사이즈가. 여러분
견과류 이렇게 싸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창들 행사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 했어요. 물을 살짝 뿌려줘서 이렇게 지금 물이 있는데요. 요거 그 행복한 꽃그릇이죠. 콜라보네요. 쪼꼬다육과 행복한 꽃그릇의 콜라보인데 화분은 여러분 한송이라는 화분이에요. 이거 12종에 4만 얼마였었고 44,300원인가 그랬었어요. 원하시면 거기다 문의하시면 되시고 큰 거 6개, 작은 거 6개, 요거 6개 들어가고 이렇게 한 송이 꽃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예쁘죠? 딱 어울리네요. 쪼꼬다육 아이들과 한 분갈이 해놓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오늘 여름 분갈이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오늘 정보 유익했나요, 여러분? 오늘도 옥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